나리야 일어났어? 아니 나 언니 제주도 간 줄 알았어요. 굿모니.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구경 좀 하고 커피 한잔 때리고 모닝커피 느낌 쓰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나. 은지씨 집에 계시는구나. 윤주는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알겠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요? 네. 네. 어머 윤주야. 어머 윤주야. 어 안녕. 리사야. 벌써 이렇게 컸어? 어머 언니 화면 많아 봐요. 너무 오랜만이지. 언니 그거 아, 인사했어 남편. 아, 인사했어. 이거 봐 이거 봐. 부담스러우실까 봐. 너무 아니에요. 들이대진 않았어. 들이대죠. 아 너무. 너무 멋있어. 어머. 남의 남편이지만. 나 그때 제주도에서 한달살이 하는 프로그램? 너무 너랑 너무 예쁜 거야, 신랑이. 어머, 여보, 일로 앉아. 언니,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약간 유럽 사람 같이 생겼다? 털이 이렇게 나니까. 언니는 지금도 상우 오빠를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사랑해. 뭔지 알지? 약간 옛날에는 한 2년 정도 만나면 질리고 사랑을 싣고 그랬었거든?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10년 지났어요. 질릴만도 한데 만날수록 진짜 천생연 분인가 봐. 너무 좋아. 나는 사실 이제 막 TV에서 언니와 상순이 오빠를 보면 나는 속으로 그러거든. 내가 승민이를 더 사랑할걸? 그렇게 사랑해? 넌 그렇고 승민 씨도 사랑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보기다 보. 남편도 조금 그래도 내성적인 편이지?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더 좋은 것 같아. 상순 오빠랑 똑같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상순 오빠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고 좀 받아주는 스타일. 수도분한 스타일.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쎄. 한 사람도 잘 그냥 감당할 줄 아는. 오빠랑 안 만나봤나?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둘이. 그치? 결이 되게 비슷해. 되게 잘 맞추고 뭔가 그냥 취향도 비슷한 것 같고. 나도 언니 좋아해. 내가 남편을. 나도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너도 같이 네덜란드 뭐 한 번 온 적 있다고 하던데, 연주도? 맞아요. 옛날 사진 때. 봤어. 오빠 있을 때. 너무 예뻤다면서. 그래, 꼬셔보지? 어머. 자기한테는 될 게 아니었대. 어머. 분명 오빠 은근히 패션 피플들 진짜 그래, 많이 알죠. 나 깜짝 놀랐잖아. 언니보다 더 많이 알지. 야, 나 처음에 연애할 때 그냥 쓰러보는 남자라서 좋았다? 어딜 가면 오빠! 어딜 가면 오빠! 막 발리를 가면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 막 유럽에 가면 거기서도 막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옛날에 어떻게 사는 거야, 이상수? 오빠 클럽에서 많이 봤어요. 언니 여기 나중에 4층에 와요. 뭐해 거기서? 그냥 혼자 있는 작업실. 집은 혼자 못 있으니까. 애기랑. 그러니까 그냥 잘 데 없으면 여기 4층에서 자요. 그래도 돼? 여기 너무 좋다. 언니가 좋아할 수 거기서 좀 가서 그냥 혼자 조용히 잘게.